저는 몇 년 전에 소비생활 공유 마케팅 불법 다단계 사기쳐서 몇천억 꿀꺽한 우양 최초로 측근이고 우양 개발이라고 거기서 계열사 맡아서 사장하던 사람인데 자료 한번 봐봐요. 아무것도 없죠. 사진 하나밖에 없어. 왜 그럴까? 동선이 안 잡혀. 아, 그럼 어떡하지?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 아니요.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사람 자식 있죠?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UN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응, 그 회사 대표 이제 아들, 방호성. 고문이 딸, 박미랑. 그리고 방필규 이 사람 재산 전부 다 자신 앞으로 돌려놨고, 그쵸? 응, 맞아. 맞는데 걔들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 방호석 그놈은 아예 출근을 안 하고 일단 집에 한번 들어가면 도대체 나오질 않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집구석에서. 외출을 하긴 하는데 인사동 한번 쭉 둘러보고는 바로 집에 들어가. 그 다음엔 나도. 아, 왜 이렇게 지부조한데? 꿀단지라도 숨겨놨대? 과장님도 그런 건 좀 보고 배우십시오. 과장님 집에 너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니, 누가 집에 안 들어가. 바쁘니까 그렇지. 완전 그린벨트네. 그래서 어디 공사 시작이나 하겠나? 그 UN 커뮤니케이션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뭐 인터넷 찾아봐도 확실히 잘 모르겠던데? 그게 우리 쪽에서 알아본 바로는 그게 불법 다단계 회사인데 취업을 믿기로 해가지고 그 뭣도 모르는 애들 데려다가 백화점에 들어가는 물건 빼돌려서 그런 걸 팔게 하나 봐. 물건 못 팔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 PV라고 실적 낮은 애들한테 사람을 더 끌어오라고 하고 그걸로 등급도 높여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피해자와 또 다른 피해자를 또 끌어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기 뭐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네네. 여기 선생님. 예. 아, 그래요? 예. 자기들이랑 연결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게 한 다음에 그 돈으로 물건을 강매시키고 PV 실적이 높아져야 월급도 올라간다고 꼬드겨서. 그렇지. 근데 여기서 웃긴 건 그 대부업체 대표가 최철우라고 아까 정도가 얘기한 그 사람이 우양그룹 회장. 뭐야? 지들 안에서 돈 돌리면서 그 엄한 사람들 빚만 불리는 게요? 아이씨, 그렇게 대단한 새끼들이고? 대단하긴 했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테이블에 앉히느냐 그게 관건인데. 아들이 그 회사 대표고 딸이 고문이라고 했죠. 그럼 둘 중 하나 볼 수 있겠네, 그 회사 들어가면. 근데 박민아는 아예 출근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방호석이는 잘하면 볼 수 있겠네, 재수 좋은. 됐네 그럼. 내가 취업할게요 거기. 유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어? 백성일 과장, 진규이 뒤집은 사람 알아봤어? 시장님이 왜? 내가 삼과 백성일 과장 찍어내려는 거 뻔히 아시는 사람인데 그런 오다를 왜 내리시겠니? 생각 좀 하자. 또 알아봐. 마진석 씨가 뭐래요? 그 사기당한 거 맞답니다. 누구한테? 삼과 백성일 과장이요. 그 믿으라고 지금? 예. 과장님. 삼과 체납자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570.
보증 수국입니다. 아, 얼마 전에 체납세금 납부하셨죠? 안 하셨다고요? 예, 아유, 저희 쪽에서 착오가 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하나 학생? 아,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이쁘다. 이쪽으로 와요. 네. 고객 방문 판매를 통해 저희 종합선물 세트 제품을 판매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수입이 늘어나는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동시에 UN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속칭 PB라고 불리는 직원 포인트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요. 잘했어. 앞으로 우리랑 잘해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들어갔다. 그 다음엔? 걔들이 날 찾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꼭대기 한번 쳐주면 알아서 올걸?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 아가씨가 예쁘다. 다이아, 답시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사장님, 온 동네 저 제품 주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얼마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0피스 정도. 밥집에 꼴뚜기 녀석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 내용도 몇 개요? 20피스. 나만 남았는데. 네.